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였잖아요. 네. 요 정도 다섯 개 정도 되는 이 산업들이 계속 가는 거죠. 금 사신 분들 내가 고점에 물렸나 하는데 랩에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 보통 끝나는 게 3년, 5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1989년도에 인터넷이 보급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IT 버블까지 1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2000년도에 터졌으니까. 그럼 중간에 올라가다가 좀 쉬다가 올라가다 쉬다가 했지만 결국은 관련주들은 뭐 상승폭이 10배에서 끝나지도 않고 막 어떤 건 100배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그 슈퍼사이클이었어요. IT 슈퍼사이클. 그게 끝나고 다시 시작된 게 이제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흔히 말 산업재 버블 사이클인데 그때를 계산하면 제 기억으로는 그게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했었을 때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죠. 2006년인가? 뭐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을 2003년부터구나. 2003년부터 쭉 가서 결국 2011년, 12년이 꼭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그마치 한 8년 넘게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나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다시 시작된 게 IT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저희 계산상으로 2010, 아무리 빨리 봐도 2014년이에요. 늦게 본다 그러면 한 2015년 정도, 16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됐나요? 뭐 지금 길게 봐도 7년, 짧게 보면은 겨우 한 5년.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을 더 갈지, 앞으로 5년을 더 갈지 정답이 없다라는 그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업종들, 저는 이제 한국으로는 전반에라고 얘기하는데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반도체 장비,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로 뭐 언택트 산업, 바이오 산업, 요 정도 다섯 개 정도 되는 이 산업들이 계속 가는 거죠. 끝났다고 보기 어렵죠.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로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흑자에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던 게 작년 3분기. 네. 자, 이제 뭐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 할 때까지는 좀 들고 가자. 근데 너무 큰 대형주들은 시가총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을 산다든지 뭐 테슬라를 산다든지 뭐 그 더 밑으로 또 내려와서 뭐 앱티브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5G든 뭐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조금 작은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야 될 때 그냥 그거 다 버리고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 가치주, 막 은행주, 막 뭐 페트로케미컬, 석유 관련주들 큰 힘듦을 또 겪으실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각이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전년 초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에너지주를 샀다가 정말 힘든 1년을 경험하고 왜냐 한번 발이 엮이면 이 개미들은 투자를 빨리 빼지 못해요. 그렇죠. 손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돌려보면 석유 관련주들, 페트로케미칼 관련주들의 상승 여력이 아주 높게 나오면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저평가돼 있고 여태까지 너무 퍼포먼스가 안 일어났고 그래서 싸 보이면 저는 그래 이건 이 타이밍이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나오나요? 아무리 높게 봐야 한 20%? 아. 뭐 좀 나쁘게 보면 한 10%? 이렇게 나오니까 쫓아가는 항상 쫓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절대로 쫓아가는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장주를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대장주는 기술주, 성장주,
뭐 쭉 말씀드렸던 그런 쪽이다. 물론 그 안에서 종목들이 바뀔 수는 있으나 업종은 그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네, 너무 가치주 위주로서의 투자를 하시면 좀 힘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가치주의 대표적인 한 분이 이제 그만두셨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는 사야지 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후의 비관론자였잖아요. 네.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 맞아요. 그만뒀어요. 그게 2006년 1월입니다. 시장은 그러고 나서도 2007년, 2008년 거의 15개월 정도 더 상승해요. 네. 제가 그만뒀을 때 코스피가 제 기억으로는 1400, 600포인트 더 올라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 이벤트를 보고 결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총알을 다 쓴 상황이 아닌 경우, 즉 지금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하고 아직 성장 산업이 훨씬 더 갈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할 때는 그걸 이벤트로 생각하고 전략을 바꾸시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왜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고 그거에 대한 뭐 당연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 매력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도 그 안에서의 몇몇 종목들, 몇몇 업종들 포켓을 찾아서 종목 발굴을 하셔서 들어가야지. 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의 러셀 2000 중에서 가치주 러셀 2000, 뭐 IWN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일본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안에 SCJ라는 ETF, 뭐 또 중국 말씀드렸을 때 심천, 발로 하는 CNXT, 뭐 이런 식의 그렇게 가셔야지. 자, 우리 싸 보이는 부동산 관련주, 호텔, 뭐 에어라인, 뭐 네 이렇게 쭉 포트폴리오 만들었다가는 네. 네. 정말 힘들어집니다. 정말 제발 그건 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으니까 올랐던 그런 섹터들 중에서 에너지가 자꾸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실 수는 있는데 많이 떨어진 거는 맞지만.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금이 또 그냥 주춤주춤 하니까 이거 금 사신 분들 내가 고점에 물렸나 하는데 금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 자, 어쨌든 돈을 찍어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게 뭐 미국만 찍어내는 거든 아니면 뭐 어떤 나라가 찍어내는 거든 과거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의 독일을 얘기를 하던 그때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유태인 학살 뭐 이런 걸 역사를 한번 보시면 그분들은 금, 은을 들고 있고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고 뭐 왜냐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니까. 네. 결국 화폐를 막 찍어대면 뭔가 이벤트가 터져요. 근데 지금 화폐를 막 찍어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금을 안 들고 가신다고요? 그거는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는 꼭 가져가시다. 많이 가져가면 20%까지는 가져가시다. 이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그거 싣고 나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겠다. 그러시던가. 그거는 뭐 그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인정하는 대체 자산. 네. 비트코인은 아직은 그게 아닌 그쵸. 자산. 그래서 내가 20% 정도를 대체 자산으로 들고 가는데 금은 빵, 비트코인은 20. 이거 좀 문제 있겠죠? 네. 그래서 하지만 금을 한 15, 비트코인을 5. 뭐 이건 좀 그나마 낫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당연히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자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서 금은 어떻게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벌써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인정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것은 다 골드 리저브는 다 만들고 있고 이거는 뭐 어떻게 사라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는 당연히 금은 일정 부분 들고 가셔야 된다. 네. 예. 이게 가격이 뭐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얼마 오른다, 뭐 그렇지 않다 이걸 떠나서 일단
가격의 방향성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헤지 수단으로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 싣고 가야 한다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동부 부장님 레벨도 보니까 금이 있잖아요. 네, 항상 있어요. 예, 항상 있기 때문에 프로텍션 와이즈. 그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사실 유가 금 이런 단기적인 흐름에 항상 이제 베팅을 하면서 뭐 3배짜리 뭐 막 거꾸로 3배짜리 뭐 이런 거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기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유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죠. 예. 저도 지금 제 랩에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오. 반도체, 미국 중소형주. 제일 좋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걸 레버리지로 들어가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신 거지. ETF만 검색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유보 문장님의 이야기 들으러 또 찾아올게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